안녕하세요. 오늘은 핑거링을 하다가 뒤에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통은 이제 핑거링을 하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이기만 할 때, 네,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을 2mm에서 3mm 정도로 적당히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마 조금 더 스트로크를 하기에 편안하게 그리고 톤을 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피크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피크를 사용하실 때 조금 이렇게 강하게 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손톱으로 연주하는 것이 너무 먹먹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손톱이 충분히 길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지 않을 때가 그렇죠. 일단은 손목의 스냅이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손톱이 이렇게 걸려지는 듯한 그 느낌보다는 살짝씩 이렇게 기타줄을 건드려 주는 듯한 느낌인 것이죠. 네, 피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분명히 이것이 훈련이 되면 더 예쁜 소리를 낼수 있어요. 피크로 연주를 하실 때좀 강하고 너무 띡하거나 혹은 부드럽지 않은 소리가 나신다고 하면 손톱으로 연주하시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 문제는 이 손목에 부드러운 스냅보다는 아마 팔의 힘을 더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코와 비슷한 사운드를 내기가 힘드신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이렇게 잡는데요. 보통 피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은 다음에 피크를 이렇게 꼽는다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하는 뭐 하트 이렇게 보낸다 할때 저는 이 정도로 잡고요. 내려갈 때는 엄지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엄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지로 제가 이거를 내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소리가 나고 또 올라올 때도 이걸로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은 부드럽지 않고 그리고 전체 줄을 연주하기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엄지로. 네,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손톱이 이렇게 치다 보면은 손톱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손톱이 많이 약해서 약을 먹었었는데 바이오틴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섭취해 보시면은 영양제 같이 손톱이 강해져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주 부러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약을 섭취하시면서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도 이 핑거링을 하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연습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피크를 손에 꽂고 이렇게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핑거링을 님은 여유를 두시고 피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굳이 손톱을 치시지 않아도 핑거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고요. 기타 반주가 아니고 핑거 스타일 멜로디를 연주하시다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보통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모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은 엄지로, 다음은 손가락을, 손톱을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은 검지손가락만 사용하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스냅과 함께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센트를 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핑거스타일 할때 많이 사용하시는 피크인데요. 손톱 밑에 이렇게 꽂아지는 것이죠. 손가락에 이렇게 피크를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네 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텐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적응이 빨리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마 제일 좋은 옵션이 되실 수도 있어요. 식으로 거의 피크와 동일한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렇게 손톱 아래에 꽂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적응만 잘 되신다고 하면은 핑거 스타일을 이제 부드럽게, 하지만 명료하게 많이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식으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유롭게 연주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이렇게 치다가 때도 조금 더 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손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손톱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느낌의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피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핑거 스타일의 그 부드러운 느낌의 노래를 할 때는 손톱을 사용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액센트를 할 때, 그리고 손목 스냅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고, 본인한테 가장 편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